안녕하세요. 이번에 AI 탑 뉴스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기사입니다. AI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6가지 방법. A new era of AI-powered domestic politics may be coming. Watch for these milestones to know when it's arrived. By Bruce Schneier, Chief Page. ChatGPT는 불과 9개월 전에 출시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경력, 심지어 자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한대중 대화의 대부분은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가짜 이미지 또는 가짜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캠페인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조작된 이미지를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외국 정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가짜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정책을 지지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아스트로터핑, 아스트로터핑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의견이 실제 사람들의 정치적 선호도를 압도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런 종류의 위협은 눈에 띄기 때문에 긴급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 효과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래는 훨씬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정치에 미치는 가장 엄청난 잠재적 영향 중 일부도 모두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AI 도구의 현재 기능과 현재 대중의 이해 기준에 따라 정말 놀랍게 보이는 실제 결과 사이에 상당히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AI가 주도하는 민주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6가지 이정표를 제시한다. 모두 달성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기술과 AI 채택 수준에서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것입니다. 정치적 AI 이정표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벤치마크는 실제 결과와 함께 오는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듯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관찰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달성되었을 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선거를 좌우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관측 가능성 테스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의 이익을 기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선거를 조작할 위험은 합법적인 위협이지만 선거는 매우 복잡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에 왜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격렬해지면서 우리는 놀라운 선거 결과를 특정 AI 개입에 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AI 후보가 공직에 선출될 수 있을까요? The Twilight Zone에서 Black Mirror에 이르기까지 투기 소설의 세계에서 AI 또는 기술 지원을 받는 전통적으로 적격하지 않은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비디오가 인간 후보의 견해와 행동을 잘못 전달할 수 있고 인간 정치인이 AI 아바타 또는 심지어 로봇으로 대표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AI 후보가 정치인의 미디어 존재를 모방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가상 정치인은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전국 선거에서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투표하는 대중과 법적 기관은 AI가 지원하는 점점 더 많은 자동화와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인간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의 시대는 멀었습니다. AI의 다음 정치적 이정표. 이미 현실의 정점에 있는 몇 가지 이정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기존 AI 기술의 기술적 범위 내에서 잘 보이고 이미 기반이 마련된 선거입니다. 마일스톤이 AI가 생성하고 AI의 이름으로 제출한 증언이나 논평을 입법부나 기관이 수락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인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간 입법자가 도입했지만 AI가 초안을 작성한 법안을 이미 보았습니다. AI가 작성한 법안의 초기 사례가 매사추세츠와 미국 하원에 소개된 후 많은 주요 입법 기관에서 AI가 작성한 첫 번째 법안 ChatGPT를 사용하여 위원회 발언 생성 또는 1층 연설 작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과 연설의 대부분은 심각하기보다는 스턴트에 가깝고 고려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짧고 사소한 수준의 정책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AI 도구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통해 인간 입법자들에 의해 크게 편집되거나 안내되었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 흥미로운 이정표는 입법에 대한 증언 또는 전적으로 AI가 초안을 작성한 기관에 제출된 의견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앞으로 모든 글쓰기의 상당 부분이 AI 보조 기술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진정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정표를 사소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AI의 이름으로 제출됨이라는 두 번째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벤치마크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AI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공개 토론에서 합법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AI의 관리 기구에 의한 수용입니다. AI에 대한 대중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ChatGPT 저희가 작성한 의견에 대한 응답란은 이름으로 서한을 발행했으며 입법자들은 이미 AI를 사용하여 위원회 청문회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개회 발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이 AI가 작성한 법안에 대한 최초의 새로운 입법 수정안 채택, 증언을 넘어 AI가 생성한 정책이 법률이 되는 즉각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 조정된 기존 법률이나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잘 정의된 목적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에 의해 안내되는 작은 변경을 포함하여 범위가 좁기 때문에 AI의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 의도적으로 미세 입법은 종종 은밀하게 구현됩니다. 의도된 수혜자를 가리기 위해 다른 수정사항이 넘쳐나는 동안 익명으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시법은 종종 사회에 좋지 않을 수 있으며 AI가 제기하는 위험을 경계하는 정부의 엄격한 조사 대상이 될 생성적 AI에 의해 착취되기에 무르익었습니다. 마이너스전 3 AI로 생성된 정치적 메시지가 투표 테스트에서 캠페인 컨설턴트 추천을 능가합니다. 정치에 대한 AI의 가장 중요한 단기적 영향 중 일부는 주로 다툼 문 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치 운동가와 여론조사원은 업무를 돕기 위해 AI로 전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운동가들이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론조사원이 AI 생성 응답자를 사용하여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진화의 다음 단계는 AI가 개발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운동가 도구 상자의 핵심은 메시지 테스트 설문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입장에 대한 몇 가지 대체 공식을 작성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은 관심과 더 긍정적인 반응을 생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중과 함께 테스트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정치 여론조사원이 과거 캠페인의 관찰과 공개, 토론 상태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을 꽤 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공개 담론, 캠페인 수사, 정치 보도에 대해 훈련된 AI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행위자로서 AI에 보다 미래에 지향적인 성과 이러한 단기 이정표가 확실하게 보이면 진정으로 혁신적인 가능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기술로 점점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존 4 AI는 자체 플랫폼으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서 승리하는 인간 후보를 끌어들입니다. AI가 출마하여 공직을 맡을 가능성은 낮지만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AI는 대중의 일부 단면에 관심을 끌도록 계산된 정치적 플랫폼을 생성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또는 인간 중개자 정치 컨설턴트 또는 법률회사와 같은 고용된 도움을 통해 정당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용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명을 수집하고 그 기치 아래 공직에 출마할 인간 후보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2022년 덴마크 합성당단일 식센테텍 파티의 캠페인을 통해 이미 이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덴마크의 한 예술가 집단은 디스코어에서 커뮤니티의 인간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AI 챗봇을 만들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탐색하고 국가의 역사적 정당, 플랫폼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ChatGPT와 같은 현재 시스템이 아닌 이전 세대의 범용 AI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은 투표용지에서 자리를 얻기에 충분한 서명을 받지 못하여 의회 대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AI 주도 노력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도 기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춘 생성 AI가 특정 인구 통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 입장을 공식화하거나 심지어 광범위한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합의 플랫폼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식 다당제에서 우리는 강력한 뉴스 후크 핵심에
AI를 갖춘 새로운 정당이 관심과 표를 얻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5 AI가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정치 캠페인에 기부합니다. 다음으로 현대 정치의 필수 기능인 자금 조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캠페인 자금에 대한 기부를 지시할 수 있는 주체는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현실 정치적 정의일 수 있으며 AI는 잠재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를 제어하는 인간의 종자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토허슬링에 대한 관심과 실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ChatGPT로 생성된 비즈니스가 아직 세계를 강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비즈니스 및 재무 결정을 자동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대적인 고속거래 및 소위 자율 금융 기능을 지원하는 알고리즘 에이전트와 동일한 정신에 있습니다. 또는 대부분의 정치적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AI는 인간이 정의된 캠페인이나 명분에 자신의 돈을 쓰도록 설득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는 루프에 일부 인간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활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501사 또는 정치활동위원회의 임원으로 마일스톤 6 AI는 여러 관할 구역에서 조정된 정책 결과를 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영향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정책에서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AI가 현재나 미래에 자신의 욕구나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더라도 세금을 낮추거나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갖도록 인간이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AI에는 인간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및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공식화하고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 아이디어와 영향을 미치고 로비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입법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샤보를 참조하십시오. 다중관할 구역 부분이 이 이정표의 핵심입니다. 통과된 단일 법률은 무수한 요인, 즉 카리스마 챔피언, 정치운동, 환경변화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AI와 같은 한 행위자의 영향력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성공하면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AI의 디지털 확장성은 이러한 종류의 조정된 결과를 달성하는데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미래가 언제 올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정표의 대부분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관찰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AI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긴 최초의 캠페인 컨설턴트는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금과 관련하여 현대 정치 금융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암흑의 돈, 기부에 책임이 있는 인간 행위자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를 위한 모금에서 미래의 지배적인 세력이 AI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정표 중 일부를 간접적으로 관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아마도 정치인의 돈은 AI 기반 캠페인 컨설팅으로 한꺼번에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주 또는 국가를 휩쓸고 있는 정치운동이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종종 불안정하지만 이러한 이정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는 새로운 정치 강령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명제입니다. 그것은 좋거나 나쁜 정책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정책 프로그램은 한 그룹의 구성 요소 또는 다른 그룹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6가지 이정표는 AI와 민주주의 간의 향후 가장 실행 가능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고려해야 할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요점은 AI가 주도하는 우리의 정치적 미래는 딥페이크 캠페인 광고와 조작된 편지 쓰기 캠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에 올 일에 대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수단과 관계없이 가능한 최선의 목표를 향해 정치를 조종하는 데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 기사로 AI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한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